그리고 내가 왜 군대 전에 왜 안 됐을까? 이유가 있으니까 분명히 안 됐을 거고, 내가 뭐 노력을 안 했다든지, 아니면 내가 너무 뭐 그 시대가 원하는 얼굴이 아니라든지, 연기를 못 하고,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연기를 못 하고, 뭘까, 나 그 생각만 했어요. 그 생각만 하고 제대를 딱 했는데, 제대하니까 벌써 나이가 27? 그럼 나이가 많은 편이었네요. 네, 근데 군대 생활 2년을 했으면, 이 2년 동안 내가 거기서 군 생활한 게, 사회생활 한 내가 볼 때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. 얼굴이 삭더라고. 경험이나 이런 게 아니라? 네? 정말 재밌는 분이네요. 아니, 저는 뒤에 그런 경험이 쌓여서 제가 연기관으로 그러잖아요. 얼굴이 삭더라고요. 아, 야, 굉장히 얼굴이 있으신 분이네. 얼굴이 좀 삭았어. 삭어요. 5년 후? 20대 초반에 그 파릇파릇하고 고등학생 아이역 오디션을 봤던 그런 얼굴은 온데 갔다 없고 뭔가 이제 남자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남자가 된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? 그 전에는 남자 물론 남자지만 갔다 온 다음에는 그만큼 더 성숙해진 거. 일단 마인드가 틀리니까. 이제는 네, 뭐 제대하고 무슨 복귀장이 뭐였어요? 또 이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또 교육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. 잊지 않고 교육방송에서는 놓칠 않네. 연락이 와서 그때 이제 장보고 역할을 하면서 장보고? 네, 해상왕 장보고 어린이 프로였어요. 어린이가 상상을 하면 그 시대 역사로 되돌아가서 네, 그거는 그냥 아르바이트 개념으로. 아, 이렇게 뭐 공부를 하다가 장봉 하면 살짝 이렇게 쫙 장사가 네, 네, 그렇죠, 이렇게. 아니, 그럼 그때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볼까? 그리고 드라마로 처음 이제 고정으로 나간 게 에어시티. 에어시티. 뭐 이정재 선배님, 최주호 선배님 나오신 공항 얘기. 네. 이진욱 씨, 네. MBC에서 진욱이 나오고. 네, 네 MBC. 그게 뭡니까? 인천 공항 내 경찰 팀장을 했죠. 경찰 팀장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실장님 시작이 됐어요. 정말 다양한 실장님 하지 않았습니까? 진짜 많은 작품을 했는데 어떤 작품을 했는지 순서대로 이 직업군이 다 이게 생각이 나요. 진짜 호텔 사장님 아들 실장, 실장님, 일식집 사장님, 팀장, 과장, 그다음 실장에서 회장. 우와. 뭐 연예 기획사 대표, 뭐 무슨 투자회사 실장, 뭐 아, 많이 했어요. 진짜 많이 했어요. 진지하게 면접 보고 채용하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연기자가 되고 싶은 모양인데 하청 업체 사장님을 불러보세요. 안녕하십니까 실장님? 네 실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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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뭐 실장님 전문 배우, 뭐 제 방송 나가서도 아 이제 실장님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실장님만 하려고 연기라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좀 이제 그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유리 씨랑 한 작품도 그래요.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 같아. 진짜. 내가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이 된 듯. 야 그런 거야. 그래서 둘이서 알콩달콩. 야 내가 바로 드디어 이제 실장님 벗어났구나. 그랬는데 회사로 돌아오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잠깐만. 이거 옛날에 했던 실장님 갑자기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니라 다를까 또 실장님이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.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긴 생각을 왜 이렇게 많이 해 나는. 어른들 선생님들도 보면은 굉장히 무능력한 아버님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들 재벌의 회장 하시는 아버님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. 선생님들도 그래 뭐 연기를 계속 할 거라면 나중에 커서도 부잣집의 아버지를 하는 건 어떨까? 뭐 회장님 하면 되지.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캐스팅 제의는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연기도 뭐 그냥 곧잘 하는 거 같아 그냥 뭐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래 실장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. 갑자기 이 생각이 만약에 그 생각에서 멈췄으면 나는 또 실장님 할 건데 그것도 굉장히 좀 충격을 좀 받은 사건이 좀 하나 있었죠. 어떤 감독님을 딱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몇 마디 하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대본을 이렇게 서로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감독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딱 그
얘기를 하시는 거예요, 진짜? 어. 뭐 어떤 생각들을? 왜 너 연기